아, 지금 제 앞에 맥이 하나가 있어요. 맥라렌 600LT. 이차 얼마예요? 셀러시트 들어가 있는 거면은 4억이 조금 넘죠. 사장님, 여기 도장면은 왜 이런 겁니까? 도장이랑 필름 사이에 수용액들이 차 있는 거예요. 시공을 잘못한 게 아니고요. 네. 그건 다 나중에 없어져요, 마르면서. 필름에 광이 없네. 네, 무광이에요. 유광차인데 무광으로 바꾸시는 거라서. 근데 못 보던 차가 여기는 포르쉐 전문 아닌가요? 그렇죠. 포르쉐도 하고 슈퍼카도 해야죠.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나이키입니까? 나이키. 나이키 에디션. 핸들에 나이키라고 그냥 딱 박혀있네. 모르는 거예요, 병신이. 근데 좀 잘못 받은 거 같은데. 왜요? 차가 너무 빡세 보여. 스포일러가 있어서 그 틈이 없어요. 작업하기가 좀 나쁘더라고요. 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괜히 뗐다가 망가뜨리면 큰일 나니까 웬만하면 안 뗐고. 본인한테 믿음이 별로 없나 보네. 확실하지 않으면 수준이 뭔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확실해야 네. 제가 또 승부를 걸기 때문에. 아, 바디가 까만색인데. 네. 아, 다른 색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걸로 하셨네. 검정색인데 녹색도 있고 막 보라색도 보이고 해서 살짝 펄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무광으로 해놓으니까 은은하게 또 이게 색깔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도장면들은 작업하기가 그렇게 어려 보이진 않는데. 네. 뒤가 아주 그냥. 네, 카본.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재단기로 해야죠, 뽑아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네. 프로그램 이름이 뭡니까? 디펜자. 누구한테 얘기하면 되죠? 저한테. 필름맨한테 얘기를 해야지. 아, 필름맨. 일단 저를 거쳐서 가야 되겠네. 뭘 왜 잘못하는지 있지만. 이거를 만약에 손으로 한다고 하면은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어? 이거 뭡니까? 카메라예요. 이게 디퓨저가 많이 나와서 또 스토퍼에 친다 그러더라고요, 밑에를. 주차할 때? 네. 그럼 무조건 얘는 전면 주차해야 되네? 전면 주차도 차가 낮으니까 전면 아. 주차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주차하기 어려운 차를 왜 샀을까요? 아, 또 달리는 맛에 또. 우리나라 100km 이상 달리면 안 되잖아요. 아, 그쵸. 몰래 달리나? 근데 얘가 카본이 엄청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많이 들어있어요. 이 루프도 카본, 여기도 카본, 실내도 카본. 네. 차도 굉장히 가볍겠네. 네. 카본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쵸. 얘 차 기종이 뭐죠, 맥라렌? 600LT요. LT가 무슨 뜻입니까? 고성능? 롱테일이라 그래서 고성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와. 슈퍼카는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쵸. 아, 아니구나. 아벤타도를 했었구나. 네. 자기 차처럼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폼 잡고. 예? 아. 아벤타도를 PPF 한 게 아니라 썬팅 했잖아요. 썬팅이에요, 썬팅. 썬팅이랑 윈드실드. 네. 아벤타도를 전면 썬팅 할때 어땠습니까? 성형은 쉬운데 네, 네. 핸들이랑 유리 틈이 얼마 없어서 하기가 좀 나쁘고. 그리고 엄청 깊게 누워있잖아. 예, 네, 맞아요. 얘도 그래요? 얘도 살짝 그런 것 같아요. 얘도 유리가 조금 누워있긴 한데. 네. 근데 슈퍼카들이 다 이런 것 같아요. 유리가 많이 누워있어서 썬팅 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역시 포르쉐가 꿀입니까? 아, 꿀이죠. 역시나 또 옆에 포르쉐가 딱 이렇게 들어와 있네. 얘는 문짝이 버터플라이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작업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요? 저 문을 옆으로 열지 못하니까. 여기도 작업이 돼 있네. 네. 어? 여기 어떻게 붙였습니까? 사이드미러 탈거했어요? 아, 탈거 안 했죠. 근데 커팅 라인이 없어. 이거 말씀 드려야 되나? 왜요? 비밀인데. 아이, 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구멍 뚫어서 네. 늘려서 이렇게 넣었어요. 재단 필름으로 하기에는 유광 라인이 여기 보이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구멍 뚫어서 넣었죠. 근데 무광은 커팅을 해면은 티 안 나는데? 안 그래도 했었는데 붙이니까 이쪽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죠. 근데 이 맥라렌이 사이드미러가 엄청 크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구멍 뚫어서 하는 방식이 페라리는 좀 쉬워. 네. 사이드미러 자체가 이렇게 길게 빠져 있어가지고. 네. 근데 맥라렌이나 람보르기니 우라칸 아벤타도르는 힘들어요. 네. 아벤타도르인가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걔는 얘보다 더 커. 또 각이 져 있고 그래서 걔는 조금 힘들 것 같더라고. 네. 근데 얘는 커팅 라인 없이 사이드미러도 탈거 안 하고 빈대도 없이 싹 작업을 했습니다. 구멍 뚫어서 그냥 집어넣는다고 네. 다 되지가 않아요. 그쵸. 이게 요령이 있습니다. 그쵸. 그 요령은 사장님만 알고 계십시오. 네. 네, 이럴 줄 알았다. 어려운 부분은 다 끝났네요. 이런 카본 부위는 재단기로 다 커팅해서 할 거니까. 네. 그래도 슈퍼카 치고는 디퓨저 빼면은 크게 어려운 차는 아닌 것 같아요. 크게 뭐 어렵거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라칸 STO 왜 뺀지 났습니까? 아... STO요? 네. 하고는 쉽죠. 네. 좀 무서웠어요. 뭐가요? STO라는 말에 등에 땀이 나더라고요. 그 본넷이랑 앞핸다랑 범퍼랑 이게 한 피스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마칸에 뭐 한 네다섯 배는 더 어렵다 그래서. 마칸은 본넷만 좀 그런 거고, 네. 다른 부위는 어려운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STO는 아벤타도르보다 훨씬 더 할 것도 많고, 작업도 그렇죠. 까다로워요. 그리고 걔는 재단기가 없으면은 정말 하기 힘든 차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기 싫어서 뺀지. 조만간 들어오겠죠? 아, 그쵸. 슈퍼카 맛집으로 빨리 거듭납시다. 네. 그러고 STO 한 대 출고하고. 아, 근데 사장님이. 아, 지금 사장님이 아, 예. 딱 지키고 계시는구나, 아, 저기 예. 사장님이. 아, 스파이더맨 뒤에 숨으셨네. 우리 뭐 굳이 오래 갈 필요 없이 네. 오늘 이거 뭐 그냥 인수하지 뭐. 아. 다 끝났습니까? 어, 네. 다 끝났습니다. 잘 나왔어요? 잘 나왔죠. 처음인데? 아이, 그래도 제가 땀이 있는데.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아니, 그래도 S팩토리는 포르쉐 네. 맛집이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처음 해보는 거라서 조금 어려운 것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생각한 대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맥라렌 전문가한테 전화 연결을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 슈퍼카에 워낙 많이 알고 네. 또 자기도 맥을 타. 아, 타세요? 에이. 아. 그래서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궁금한 것도 좀 있으니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하이루. 아, 저기 아벤타도르 좀 하나 구매하려고 그러는데요. 아, 왜 웃으십니까? 먹고 없어. 제가 요즘 유튜브 수익이 월 10억씩 들어와가지고 거짓말 아, 자동으로 아, 나와. 거의 주급으로 호날두 수준이야. 아, 지리네. 이거 주급 시급이 아니라 이거 거의 분급으로 따져야 되네. 분급으로. 아,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점이 몇 개 있어가지고 전화를 제가 드렸습니다. 네. 아, 지금 제 앞에 맥이 하나가 있어요. 네. 맥라렌 600LT. 네. 이 차 얼마예요? 스파이더인가요? 쿠페인가요? 쿠페입니다. 카본이 맞나요? 없나요? 풀카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까지. 세나 시트로? 네, 네 맞습니다. 실내는 아, 드라이 카본으로 다. 세나 시트 들어가 있는 거면은 4억이 조금 넘죠? 이건 무슨 소리야? 4억이 넘는다고요? 그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맥라렌 안 팔려가지고 뭐 할인받고 샀다며 그때. 저 할인 받아도 4억이 넘죠? 아니 600LT 그때 2억 얼마에 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무슨 소리 하시는 3.6 들어갔습니다. 제 거는 카본이 많이 안 들어가서. 어 그래요? 네. 아 맥라렌 원래 한 2억대면 사는 거 아니에요? 맥라렌 2억대로 살 수 있는 거는 570밖에 없습니다. 아 600LT부터는 비싼 거예요? 그럼요. 그럼 4억을 주고 맥라렌 600LT를 사니 와락한 스파이더를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다른 맛이 있죠. 어떤 맛이 있는데요? 맥라렌은 맥라렌 감성이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맥라렌 탄다고 너무 빨아주는 거 아닙니까? 저 맥라렌만 탔던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저번에 갔을 때 맥라렌 겁나 씹어대더만. 씹을 건 있죠. 어느 차들보다 장단점은 분명히 다 있는 거니까요. 아니 맥라렌 수입사도 씹더만. 맥라렌에서 쓰레기야. 후속 처리는 욕 먹어야죠. 서킷 행사하는데 뭐 돈 내고 받는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야. 그거는 잘못된 행사였고 아주 잘못한 행동을 했던 거였고. 동탄에 S팩토리라고 있는데 여기가 포르쉐 맛집으로 엄청 유명해요. 사장님이 맥라렌 600LT를 살려고 지금 딱 대기하고 있는데 네. 견적서를 하나 뽑아야 될 것 같아. 얼마 때 구입을 하는 건지가 중요한 거죠?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얼마까지 쓸 수 있으십니까, 사장님? 아, 제가 어떻게... 네? 네. 아, 4억까지 된대, 4억까지. 4억까지는 풀 할부로 가능하대. 네? 아, 우리 디테일 라운지에서 또 차량 판매도 하니까 리스사 이용하면은 깔끔하게 되지 않습니까? 리스키는 과하게 안 넣겠습니다. 포르쉐 산다 그래갖고 내가 포르쉐는 무슨 건너뛰고 맥으로 가라 그랬어. 아, 맥라렌 훌륭하죠. 한번 경험하면은 이제 맥에 뽕치해서 딴차 못합니다. 어? 지금 타고 계시는 찌리공 그거 넘겨주면 안 될까요? 아, 이거 이미 임자가 있습니다. 누구요? 우리 샵에 오는 동생이 침 질질 발라놓고선 벌써 계약금은 현금 다 발로 놓고 갔습니다. 피 더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피까지 주면서 살 차는 아닙니다, 아직. 아, 그래서 나한테 맨날 맥라렌 쓰레기라 그랬구나. 쓰레기라도 안 쓰는 거. 아니 그만큼 좋으니까 피를 주고 사겠죠. 차가 없으니까 피를 주고 사는 거죠. 피가 붙는 차들은 720만 사실 사고 싶으면은 오토갤러리 가면 깔려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맥라렌은 원래 차 뽑으면은 차값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2020년도까지 그랬죠. 지금 상황이 반전됐어요. 맥라렌도 추후에 나오는 모든 차량들은 재구매 할인 2% 말고는 일정 없으니까요. 아 근데 저번에 600LT 구매했을 때 저한테 할인 되게 많이 받고 샀다 그랬잖아요. 많이 받고 샀죠. 얼마 받았습니까? 7천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선 몇 달 타고 더 비싸게 팔았죠. 더 비싸게 팔았죠. 와 이게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된다니까? 어? 와 10개월 타고 3천인가 2천 더 받은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네. 차 거의 공짜로 탄 거네? 그쵸, 공짜로 탔죠. 세포크 좋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곧 아벤타도로 계약하러 갈 테니까. 당초에 병신. 그렇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그럼 얘기 들으셨죠? 아 네. 우리는 765 LT로 갑시다. 좋죠. 생각만 해도 좋네요. 600 LT가 네. 4억이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럼 765 LT는 아마 5억이 넘어가겠죠? 5, 6억?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장님이 765 LT를 타려면은 전체 PPF를 몇 대를 해야 될까요? 계산도 안 돼요. 일단 한 대당 그냥 500으로 쳐. 네. 100 대면 5억입니까? 그렇죠. 차값만 5억이면은 뭐 유지비까지 생각을 해서 전체 PPF를 몇 대를 해야 되는 거야? 한 200대 해야 돼? 네. 타고 유지하려면? 네. 아, 못 사겠네. 아, 못 사죠. 자, 우리 꿈 깹시다.